2021년도 국가공무원 9급 공개 경쟁 채용 12번 문제입니다. 밑줄친 부분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대야입니다. 자, A. 자,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 자, have you taken anything for your cold? 자, 해본 적 있니? 이 take는 여러분 take a medicine이라는 단어 아시죠? 말 그대로 약을 복용하다 할때 그거죠. 그래서 감기로, 너의 감기로 뭔가 뭐 복용하고 있니? 합니다. No, I just blow my nose a lot. 예. 그냥 코만 많이 풀어. 감기인데 코감기가 왔나 봐요. Have you tried nose spray? 물어봅니다. 코에 뿌리는 스프레이 해본 적 있어? 물어봅니다. 뭐라 그러죠, 네가. Yes, but it didn't help. 써본 적 있어. 하지만 도움이 안 됐어. 얘기할 수 있어요. 가능할 수 있어요. 그 다음, No, I don't like nose spray. 나, 아니, 안 사용해 봤는데, nose spray 안 좋아해. 그 다음, No, the pharmacy was closed. 약국이, 문이 지금 닫혀 있어. 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Yeah, how much should I use? 조금 약간 애매하지만, 얼마나 내가 사용해야 되지? 하고 물어봅니다. 자, 그랬는데요. 이 A하고 B 마지막 두 대화에서 답이 나옵니다. It works great. 이게 작동해. 즉, 효과가 있어. 엄청 효과 있어. 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B가 얘기하죠. No thanks. 사양할래. I don't like to. 나 좋아하지 않아. Put anything in my nose. 내코 속에다 뭔가를 넣는 거 좋아하지 않아. So I've never used it. 그래서 나 결코 사용해 본 적이 없어. 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랬더니 여러분 어떤 게 맞나요? 자, 이거죠. 사실은 No, I don't like nose spray. 나안 좋아하는데 그랬더니 효과 되게 좋은데? 그랬더니 아, 괜찮아. 내가 그뭐 넣는 거 별로 안 좋아하고 그래서 내가 지금껏 사용해 본적 없어. 라고 하는 게 가장 자연스러운 표현이라고 보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답은 2번이 되는 겁니다. 뒤에 좀 잠깐 해보겠습니다. Take a medicine. 기억나시죠? 뭔가 약을 먹다, 약을 복용하다 할때 take라는 단어 쓰는데, 자, 마찬가지. Take anything for your cold. 감기에, 너의 감기에 무언가 복용하다. Blow my nose는 코를 풀다. 그 다음, works란 것은 이거는 효과가 있다. 작동하다. 엄청 잘 작동해. 엄청 잘, 엄청 효과 있어.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